특히 공지했던 것처럼 이제 내년도는 3월부터 해서 매주 목요일날 똑같이 2시부터 4시에서 불교 경전에 대해서 다양한 대수승 불교 핵심 경전들에 나오는 핵심 사상이 나와 있는 경전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뽑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불교 전반을 좀 한번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을 내년 1년간 이렇게 한번 가져볼 예정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선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제가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사성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사성제는 고진멸도라고 해서 불교 가르침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성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즉, 그래서 불교의 주 관심사는 부처되는 것뭐 이런 게 아니고 괴로움의 소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괴로움을 소멸한 분을 그냥 이름해서 부처, 열반, 해탈 이렇게 표현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막 깨달음, 부처, 열반, 해탈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결할 발심이 되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지금 당면한 괴로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생로병사의 문제와 한번 대적할 어떤 발심이 되어 있느냐, 이 문제가 마음 공부의 발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성제에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에 대한 방법, 그 수행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이제 초기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건 도성제거든요. 도성제, 길도자,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에요. 방법론. 그 도성제를 한마디로 하면 중도라 그럽니다. 그 도성제는 다시 말하면 중도예요. 중도의 길이다. 그리고 중도를 좀 풀어서 쓴게 삼학이고, 개정해 삼학이고, 그를 조금 더 풀어 쓴게 이제 팔정도이고요. 또 중도의 팔정도에서의 어떤 정념의 부분들을 좀, 37 도도품에서는 이제 사정근이라는 부분을 좀 조금 더 풀어서 하면 이제 이게 윗바사나, 사념처라는 공부가 되고, 아까 말한 개정의 삼학은 다시 개정해서 정과 해를 나누면 이제 정해 지관, 요즘 우리가 지관 겸수, 정해 쌍수 하듯이 이런 이제 공부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 핵심은 중도에 있다. 이 사실이 이제 불교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법,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를 수행한다고 할 때, 나는 마음 공부를 하겠다. 나는 명상을 하겠다. 나는 수행을 하겠다. 나는 윗바사나를 하겠다. 나는 뭐 기도를 하겠다. 염불, 독경, 좌선. 뭘 해도 좋은데, 그것을 중도적인 안목의 바탕 속에서 그것을 하느냐, 아니면 중도적인 안목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 옛날에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그냥 뒤따 절만 하고, 절하면서 계속 딴 생각하면서 막 절만 하니까, 그거는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다리 운동이 되고, 그냥 뭐, 계속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경전 독송만 하면 좋다고 하니까 이게 왜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경전만 반복해서 뜻도 모르고 뭐 그냥 계속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국어책 읽듯이 이거 많이 읽는 횟수에 따라서 공덕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다란이도 내가 만독, 이만독을 하면 횟수에 따라서 공덕이 붙겠지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중도의 안목 없이 다란이 기도를 한다. 그럼 그냥 뭐 이상한 주문을, 뭣도 모르는 주문을, 목 아픈 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그냥 국어책 읽는 것과 똑같은 거죠. 뭐 뜻도 모르고 아무 의미도 없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독경을 해야 되는지, 다른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한다면. 근데 중도적인 바탕을 가지고 한다면, 염불, 독경, 참선, 뭐 다라니, 뭐 뭐가 됐든 다 올바른 수행이 될뿐 아니라, 중도적인 안목이 있다면, 길을 걷는 것도 중도 수행이고, 산길을 걷는 것도 중도 수행이고, 여행 가는 것도 중도 수행이고, 삶을 사는 것도 중도 수행이고, 설거지 하는 것, 청소하는 것, 일하는 것, 전부 다 중도 수행 아닌 것이 없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법문을 듣고 나서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냐.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 좀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불안하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셨는데 물어보니까 스님 법문을 듣고 나서 기도를 끊었습니다. 기도를 끊어놓으니까 한편으로는 기도 안 해도 돼서 너무 편하고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그래도 내가 뭔가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뭔가 이렇게 기댈 때가 있는데 기대고 좀 잘 보이고 해서 이분이 나한테 좀 가피도 내려주고 할 텐데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자식 시험 볼 때 이럴 때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지금 딱 끊어놓으니까 괜히 관세음보살님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나를 좀 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처럼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럽다. 만약에 그런 관세음보살님이면은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 관세음보살님이라면 뭐 그 이제 이런 생각들이 아마 다들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무조건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시면 좋죠. 기도하는 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안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염불을 하도 다란이를 하든 독경을 하든 다 좋습니다. 뭐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산책을 하는 거나 절하는 게 또 좋습니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냥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하면서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내가 절하고 있는 내 몸동작을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생각 일어나면 생각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그냥 이 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몸에 지금 절하는 동안은 내가 무어로 존재감이 확인이 돼요? 절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릎을 요만큼 몇 도 굽혀야지 지금 머리를 굽혀야지 이런 생각 안 하는데도 저절로 제가 알아서 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지금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는지 이게 뭔가 나라는 존재감이 절하는 동작을 통해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누구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화도 수행이 되는 것이고 선 수행이 되는 것이고 그냥 이걸 누군가라는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절하는 동작을 온전히 관하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알아차리고 있다. 그건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절만 하는 거죠. 그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그 절하는 동작과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염불하면서 어떻게 염불하느냐? 염불 막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염불하면서 내가 염불하고 있다라는 내가 염불하고 있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자각돼요. 여기에 근원적인 있음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염불하고 있는 놈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소리를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 놈이 있잖아요. 내가 막 애써서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놈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그게 이제 선으로 가는 염불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실 분들은 하시고 뭐 굳이 나는 안 해도 좋다면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사람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염불하고 독경하는 게 좀 잘 맞고 그걸 하면 좀 생각이 자주 잘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걸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 좌선할 때 더 생각이 잘 탁 끊어지고 뭔가 이렇게 고요함이 잘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좌선을 해도 좋고. 하여간 뭐 굳이 추천을 드린다면 절하는 것과 좌선을 막 고행하듯이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뭐 20분, 30분도 좋습니다. 자주 10분씩도 좋고 심지어는 지하철 타고 가면서 1분, 2분도 좋아요. 갑자기 생각을 끌려가다가 생각을 딱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나라는 존재감을 알아차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음을 알아차려보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지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 10분씩 참선을 해도 좋고 아니면 일을 하거나 하는 사람이면 일하기 전에 잠깐 한 1, 2분, 3분, 5분, 10분 잠깐 참선하고 해도 좋고 잠들기 전에 TV 뭐 다 끄고 그러고서 뭐 법문을 듣다가 자든지 아니면 법문도 잠시 꺼놓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누워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면서 잠에 든단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중도 수행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도 수행을 하게 되면 저절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 24시간 발심을 한 사람들은요, 24시간 전체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겉으로 봤을 땐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24시간 내내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만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나는 불안하다 하는데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즉 마음 공부 중도 수행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발심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도 첫 번째 개송에 이제 발심이 나오는데, 발심이라는 것은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이 스님 법문을 듣고서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에 끌려다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아상에 끌려다니고, 좋고 나쁜 거에 끌려다니고, 비교에 끌려다니고, 이런 거 나 더 이상 난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난 이제 나의 본성이 무엇인지, 본래 내가 누구인지 이걸 확인하고 말겠다. 그래서 본래 내가 괴로움이 없던 자리, 무한히 괴로움을 만들어내던 삶에서, 분별망상을 가지고 괴로움을 끊임없이 양산해내던 삶에서 이걸 이제 멈추고, 더 이상 분별을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게 모든 분별이 전부 다 진실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내가 반드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다 한 간절함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간절함은 신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신심이죠. 내가 나를 찾아가는 거고, 내가 내 괴로움을 해결할 문제니까. 이건 불교 수행 열심히 하면서 막 스님한테, 부처님한테 되게 인심 쓰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본인 공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정말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발심을 하게 되고, 발심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에서 다른 일이 무조건 현실에서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1번으로 중요한 거는 이 마음 공부가 돼요. 이 괴로움, 내가 죽기 전에 이 공부는 내가 끝마치고 가겠다, 생사를 해탈하고 하는 이 공부가 제일 내 인생에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1번이고, 언제나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이 공부는 나머지 이제 세상살이, 돈 버는 문제, 뭐 이런저런, 뭐 그거는 그때그때 알아서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그건 그거대로 열심히 한다. 그러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관심사는 이 공부다. 이렇게 내 인생에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1번,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이 공부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이고, 아, 이제 깜짝 놀랐네요. 아, 사실 아,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항상 나오시는 걸 보면, 이게 사실은 보통 불교대학 많은 스님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처음에 100명 신청하면 끝날 때쯤 되면 50명도 안 나오는 게 사실 정상인 이유가, 1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공부가 1번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나머지 스케줄 여기에 맞추게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발심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지식을 좀 늘려보고 불교를 좀 공부해 봐야지 이런 정도의 마음이면 이 1번이 안 되니까 자꾸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고 발심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느낌은 가졌는데,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러실 거예요. 언제 또 법회가 있나? 내가 법회를 언제 또 갈 수 있나? 이게 이제 나의 인생의 제일 큰 관심사인 거죠. 내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좀 전에 쉽게 말해 손을 드신 분들, 이런 발심을 하신 분들은 늘 관심사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즉, 그리고 또 집에 있어도 TV 보는 시간이 좀 아깝고, 뭐 좀 법문들을, 유튜브를 틀든지, 뭔가 법문을, 불교 방송을 틀든지, 하여간 이 법문을 틀든지, 아니면 뭔가 법이 담겨있는 책을 보든지, 뭔가 이 공부에 늘 지속적인 관심이 있는 거예요.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 있잖아요, 지금 그 상태. 나는 평소에 기도는 별로 안 해요. 그리고 뭐 따로 뭐 다란히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건 안 하는데, 나는 뭐는 한다. 나는 늘 이 공부는 해야 되는데 하는 뭔가 숙제 같은 이런 게 늘 있고, 뭔가 언제 또 다음 법문 들으러 갈 수 있을까? 어째 내가 법회를 참석할 수 있을까? 법회가 언제 있나? 집에 있어도 늘 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공부 안 하고 막 놀고 나면, 아, 왠지 모르게 확 놀고 나면, 아, 이 공부를 또 한동안 안 했다라는 느낌 같은, 어떤 숙제를 안 한 것 같은 이런 찜찜함 같은 느낌 같은 부담감 같은, 뭐 이 공부를 내가 언젠간 해결해야 되는데 하느니, 나도 모르게 이런 부담감 같은 걸 늘 안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이제 발심의 상태고, 그 상태가 이제 가나선으로 말하면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늘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늘 끊이지 않는 거예요. 늘 끊이지 않고, 나는 수행을 안 하는데요? 난 맨날 그냥 일상생활밖에 안 사는데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늘 마음은 이걸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의단동로, 이 화두의심, 내가 누구인지를 이걸 한번 확인하는, 이걸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라는 그 마음이 늘 있는 게, 선에서 이제 가나선 하는 분들 보면 그러잖아요. 화두가 잘 들린다 이런 사람도 있고, 화두가 들렸다 낮았다, 들렸다 낮았다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고, 법문 들을 때는 막 신심이 났다가, 집에 가서는 또 이제 이게 다 잊어버리고, 완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재밌는 거 있으면 재밌는 거 하고, 뭐, 이일 있으면 이일 하고, 저일 있으면 저일 하고,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가든지, 뭐, 재밌고 좋은 일 있으면 그거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 가만있어 봐. 오늘 법회인가? 법회에서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화두가 들렸다, 놔졌다, 들렸다, 놔졌다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인생에 이게 제일 중요해서 이게 1번으로 딱 해놓고 나서 나머지 스케줄을 짜는 것 자체가 화두가 딱 들려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화두를 뺏고 싶어도 그 사람 스스로가 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늘 지속하고 있는 거죠. 그게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수행하고 있는 상태, 가나선 수행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조사선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게 중도를 닦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게 분명한 사람이, 분명한 사람이 이제 저한테 와서 습 때문에, 습이 올라오는 걸 자꾸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분명히 나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수행 안 하는 것 같아서, 스님 요즘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불안합니다. 이게 습이에요, 습. 기도를 안 하면은 안될것 같은, 어딘가 나이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에 기대고 싶은, 그 불법은 무의. 어디도 의지하는 바가 없어야 됩니다. 기대는 바가 없어야 된다. 기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오운통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의 진실밖에 없는데, 내가 나 자신일 뿐인데,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공부인데, 어디 남에게 기대하거나 어디 어떤 기도 수행법이나 나를 위안해주는, 오늘 숙제 하듯이 뭐 다라니 몇 독을 하고 나면 안심이 되는 이런 정도의 의식 상태면 어딘가에 내가 기대고 있는 의식 상태잖아요. 그럼 이거 나 약간 노예의 상태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은 행복한데 그걸 못하면은 불안한? 그래서 그런 의지를 하지 않대. 이게 이제 한끗 차이죠. 한끗 차이죠. 그런 어떤, 그렇게 의존적인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내가 어디에, 누군가에게 기대는 공부가 아니라, 어디도 기댈 데가 없는, 내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내가 기대고자 하는 놈도 이것이고, 기대려고 하는 것도 이것이라면, 기댈 걸 따로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자리를 확인하겠다라는 마음을 내면, 기대지 않으면서도 여기에 간절해져요.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 그것이 수행하는 것이고, 그게 중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선이고, 그게 화두를 든 것이고, 그게 선에 참선하는 겁니다. 선에 참여한 것. 그것이 참선이지. 어디 저 선방 다니면서 저큰 본사 같은 어떤 큰 절에 선방에 방부 들여가지고 매일같이 몇 시간씩 참선하는 그것도 훌륭한 참선인데, 그것만 훌륭한 참선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늘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발심이고, 그게 이제 선에 들려있는 상태고, 입정, 그게 바로 정에 들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일상삼매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수행이니까 나는 수행을 안 하고 있다. 나는 기도를 안 하니까 불안하다. 뭐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또뭐 기도를 굳이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필요 없다. 일상생활하는 것도 기도인데, 기도하는 건 얼마나 더큰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명상하듯이 그냥 기도 있을 때 와서 기도 참석하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에 있으면 우리는 주로 생각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근데 그냥 절에 와서 기도가 있을 때 그냥 기도에 참석하면 전수경 외우고 다라니도 외우고 주건도 하고 절도 하고 독경도 하고 석가모니불 염불도 하고 하면서 그 순간 조금의 약간 유의의 노력, 내가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이 기도하는 시간 동안은 내가 생각을 좀 비우고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해보겠다. 이 독경하는 이것과 그냥 하나가 되어서 그냥 온전히 독경 그 자체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냥 독경만 하고 독경하는 그것에 있는 그대로 온전히 존재하고 그것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관하고 알아차린다, 관한다, 받아들인다, 하나가 된다, 그 존재한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모를 뿐 한다, 맡겨버린다 다 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이 이겁니다. 중도가 이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자꾸 그런 의심을 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의 길에 들어선 그것 자체가 발심이고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하는 거예요. 발보리심, 보리심을 낸 것이죠.